오늘 아침에는 그림 사전을 교실 수업할 때 사용하시는 팁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멀셔너리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멀티를 활용한 워크시다 이런 뜻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링크가 되어 있는데 링크된 부분을 클릭하면 교실 수업할 때 조금 아까 그 그림 사전을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링크가 되어 있어서 태권도를 하는 이 동영상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태권도 시범인데요. 그다음에 또 작품 보시겠습니다. 비슷하긴 합니다만 저희 반 고1 담임할 때 저희 반 남학생의 그 수행평가 작품입니다. 예, 태권도 4품이거든요. 청소년의 경우는 4단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태권도 4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학생은 이미 태권도 4품이어서 저녁 때 오후 방과 후에 태권도장에 가면 반장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미 거의 사범 자격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지금 여학생들이 보이고 보일 텐데요. 여기가 아니고 이처럼 이 초등학생부터 심지어 성인까지 이 학생이 이미 태권도를 가르칩니다. 태권도 4품이 되게 되면 거의 대학 갈수 있는 대학이 이미 있습니다. 이 학생은 강민국이라는 학생은 태권도 4품이어서 공부 내신은 거의 뭐 학급에서 꼴찌죠. 39명 중에 39등 정도입니다만은 이 학생이 그 태권도 4품으로 특기 그 4품 정도 되면 여기 이미 갈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여기 지금 태권도 4품 태권도 학과에서 이렇게 쭉 있고 그 중에 4품의 경우는 서울이나 경기도는 어려워도 지방대학의 경우는 4년제 대학을 갈수 있고 이 학생의 경우는 거기에다가 수업료, 장학금 50%를 받는 대학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쭉 수기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진로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 중학교 중학생 때도 태권도 2품 내지 3품 다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꾸준히 배워서 4품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가 설사 꼴찌라고 할지라도 태권도 4품에 들게 되면 4년제 대학을 갈수 있다는 그런 진로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은 교실에서 이 그림 사전을 열어놓으실 때 화면을 최대한 확대하는 겁니다. 보기 누르셔서 화면 확대를 누르시면 약300% 정도 되면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300%로 늘리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하나가 화면에 적절하게 보이게 됩니다. Higher than 자산 용마산 여기서는 천호중학교의 근처에 있는 산이 아차산과 용마산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이건 선생님들께서 그림판에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자기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본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그 화면이 크게 되죠. 그래서 저는 파워포인트를 특별히 쓰질 않습니다. 여기서 이 상태에서 만들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빌딩 이거는 또 역시 영상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빌딩 이거는 제가
지난 작년인가요? 재작년 2월에 스페인 가족들과 갔던 스페인에 갔을 때 거리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페인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있는데 차 안에서 가이드께서 소개하는 동안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하면 스페인에 여행 갔던 이야기들을 제가 또 자연스럽게 할수 있고 학생들에게 여행에 대한 호기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삶과 유리된 수업이 가능한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anyone. 여기는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구라도 도와주세요. 여기 지금 막 당황하는 모습들 보이죠. 그래서 내용, 이 그림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정보뿐만 아니고 재미도 줄수 있고 감동도 줄수 있다. 이게 take a walk. 이거는 제가 북한강 철교, 저의 방학 때 조깅 코스입니다. 저는 양수역에 내려서 웅질산까지 이렇게 뛰어오는 조깅 코스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에게 북한강 철교도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재미란 무엇이냐? Four legs. 다리 네 개가 나왔는데, guess what?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 단원이 수수께끼 단원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태어나면 네 다리고, 곧 이어서 두 다리고, 그 다음 세 다리고, 마지막에는 여섯 다리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선생님? 이게 뭐 피라미드 뭐 스핑크스가 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네 다리, 두 다리, 세 다리는 스핑크스가 한 질문인데 사람이죠. 지금 여섯 다리는 또 뭐냐? 또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약간 좀 당황할까요? 사실은 이게 이세 다리 다음에 여섯 다리라는 건 요즘 할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유모차를 끝에 가서는 이제 유모차, 네 다리 달린, 네발 달린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썰렁한가요? 이렇게 수업에서, 그림 사전이 갖는, 멀셔너리가 갖는 것은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투스티스인데 이것도 뭐 시간이 나면 사실은 제 일을 직접 찍고서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도 담배를 20년 넘게 피웠는데, 그러니까 이가 좀 누렇고 색깔이 탈색되고 뭐 흉하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는 것이 좋다는 것도 줄수 있죠. 재미와 감동과 정보와 교훈 네 가지를 다 모두 줄수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 제 얼굴, 놀러 다니면서 편안하게 찍은 얼굴이어서 이것도 학생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수 있으면 해서 넣었고요. 노우즈 재미있죠. 그래서 재미와 재감정교, 재미, 감동, 정보, 교훈. 이것을 이 그림 사전을 통해서 할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